안녕하세요. 예솔이쌤이에요. 구독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마다 이맘때쯤 누구나가 하는 것이 있죠? 그게 뭘까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새로운 다짐을 하셨을 거예요. 올해는 어떻게 살아야지 이렇게 계획 세우신 분들 많으시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똑같은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셨을 거예요. 저 역시 많은 계획들을 세웠어요. 저는 굉장히 꿈이 큰 사람이에요. 제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부터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달려갈 거예요. 제 절친 죽마고 친구가 있어요. 어느 날제 친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진주 너 때문에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친구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친구가 굉장히 힘든 시절이 있었어요. 그럴 때 내일처럼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그 친구가 잠을 못 자고 있으면 저도 같이 잠을 못 잤어요. 그 친구가 겪는 아픔을 저도 똑같이 겪고 있다는 것을 어느 순간 제가 느꼈어요. 내가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그 친구가 잘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어느 순간인가 제가 깨닫게 됐어요. 우리는 따로따로가 아니라 한 몸이구나. 이러한 마음으로 그 친구를 대하고 내가 할수 있는 선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주고 싶은 친구예요. 제가 또그 친구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진주야, 너는 벌써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인지 사실은 몰랐어요. 그런데 그 친구의 그 한마디에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아,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준 친구예요. 제가 꿈이 굉장히 큰데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기 위해서는 그 친구의 말대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자 이러한 다짐을 새롭게 하게 됐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고 하잖아요. 친구한테 직접적으로 말하기는 쑥스럽지만 영상을 통해서 친구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꼭 하고 싶어요. 친구야, 고마워. 어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갔는데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멤버십 영상을 올려드린 영상들이 있죠? 멤버십에 가입한 회원들에게만 공개되는 영상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가 없게 만들어놨어요. 예배 중에 이건 아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체르니 백범과 브루크 밀러를 모두에게 공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영상을 봐주신 모든 회원님들 너무너무 감사를 드려요. 아메리카노 한잔 멤버십을 제외한 밥한 끼와 또밥한 끼와 디저트 이두 개의 멤버십은 제가 삭제를 할 거예요. 중간에 결제가 되신 분들도 환불 처리가 될 거예요. 편안하게 이제 영상을 봐주세요. 아메리카노 한잔 회원에 가입해 주신 분들은 어떠한 혜택도 없는데 꾸준하게 저한테 후원을 해주세요. 몇달 동안, 6개월 동안 계속 후원해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감사드립니다. 한번 가입을 하면 한 번만 결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매월 결제가 되고 있어요. 혹시 모르고 계셨다면 얼른 취소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저한테 후원해 주시고 싶은데 매월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고 한 번만 후원하고 싶어 이러신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멤버십에 가입을 하기에는 부담이 되시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설명란 아래에 제 계좌를 올려놓을게요. 정기적으로 매월 후원해 주실 분들은 아메리카노 한잔 멤버십에 가입해 주시고 한 번만 후원해 주실 분들은 아래 계좌로 후원금을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후원금은 100원부터 가능해요. 티끌모아 태산이잖아요. 100원씩만 후원해 주셔도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체르니 100번 영상은 30분 정도의 분량이에요. 중간 광고를 두번 정도 넣을게요. 광고가 너무 많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광고 시간에는 조금 쉬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봐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체르니 100번은 100번까지 다 올려드릴 거예요. 바이엘 촬영을 하면서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힘들어서 체르니 100번은 50번까지만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100번까지는 다 올려드려야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것 같아요. 지루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해 주세요. 바이엘 영상에서도 끝까지 못 올려드린 것이 지금도 계속 찝찝함이 남아 있어요. 도저히 찝찝해서 바이엘 영상도 뒷부분에 안 했던 부분도 틈틈이 촬영해서 마지막 부분도 올려드릴게요. 지난번에 홈페이지 관련해서도 공지를 드렸었는데 홈페이지에 올리는 영상은 유튜브에 올리듯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올리는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라 체르니 30번을 끝까지의 영상을 만들어서 세트로 올려야 된대요. 그래야지 결제 시스템이 승인이 난대요.
그래서 체르는 30번은 하나하나씩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30번까지 다 만들어서 한꺼번에 이렇게 올려드리려고 제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30번까지 한꺼번에 이렇게 만드는 것이 많이 힘들더라고요. 제가 영상 하나하나 편집할 때마다 온 심혈을 다 기울여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 거예요. 체르니 30번도 유튜브에 그냥 올리게 될지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생각을 못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더 고민을 하고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받고 영상을 판매하는 것이 굉장히 좀 마음이 많이 불편했어요. 제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리고 신청곡을 올려달라고 댓글을 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일일이 못 올려드려서 너무너무 죄송해요. 그런데 예전에 어떤 댓글에서 안 올려드리면 안될것 같은 그런 댓글을 다신 분이 계셨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엘리제를 위하여를 레슨 받고 싶으신데 꼭 저한테 레슨을 받고 싶으시대요. 유튜브에 많은 레슨 영상들이 있는데 선생님께 꼭 레슨을 받고 싶어요. 이렇게 댓글을 다셨어요. 안 올려드릴 수가 없죠? 이분한테는 내 레슨이 꼭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 댓글을 확인하고 엘리제르 유아를 바로 레슨에서 올려드렸어요. 저한테 꼭 레슨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안 올리고는 못 빼길 수 있는 댓글을 달아봐 주세요. 제 구독자가 이제 만 명이 넘었어요. 저는 꿈이 굉장히 큰 사람이라고 했죠. 100만 구독자까지 도전할 예정이에요. 100만 구독자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 지켜봐 주세요. 화이팅! 올해에는 작년보다 더 열심히 레슨해 드릴게요. 2022년도에는 여러분들 가정가정마다 좋은 일들만 넘쳐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